천사들이라는 두 부모님을 소개해드리려고요. 이견 보호소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진짜 사랑해요. 강아지도 똑같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애들아. 오. 대박이다. 수호씨.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난 얘가 제일 좋아. 아리는 학대받은 지역이 있어서. 아이차. 아리야, 옳지. 괜찮아, 아리야. 옳지. 아, 쟤 끝까지 안 와요. 쉽지 않다니까. 어. 아리야. 아리야. 상처가 많은 애들이죠. 다친 애들 학대받고 버리고. 아미 같은 애는 절대 나이가 들고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순이도 마찬가지야. 순이 아까도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살펴줬으면 이런 거 다 생각이 많이 들고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프고. 근데 진짜 다 녹초가 된 것 같아요. 은근히 피곤하지? 어. 와, 이 모든 저 50마리 넘는 동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나? 사실 나도 강아지 두 마리 키우는데 진짜 딱 목욕시키고 말리고 그건 요만하지? 어, 요만한데 그것도 솔직히 힘들고. 와, 나는 아까 이 큰... 뭐 사람이 이러는 것처럼. 그지, 그지. 와, 좀 놀랐어. 갑자기 와. 야, 너 아까 그거 뭐지? 똥꼬 짜는 거 뭘 짠다고 무슨 나? 몰라, 나는 그냥 뽕꾸 잔다고. 아니야, 너 지금 남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손바닥 줘봐. 손바닥 있으면 이 똥꼬 이렇게 있잖아. 그 느낌을 이게 좋게 해. 아, 이 정도만 잡아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럼 그게 약간 화내면서 나오는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지. 한 세 방울 떨어지는 게 나오더라. 아이고, 시원하다. 오케이. 그걸 왜 짤까? 그게 안 좋은 그게 그 뭉쳐가지고. 너 평소에도 너 짜? 야? 너 왜 이렇게 잘 짜? 야, 근데 오늘 되게 많이 그래도 한 거 아닌가? 그치. 근데 내일 할 때 더 막 놀랄 거라고 막. 근데 이모님들하고 아까 있던 게. 근데 경제적으로가 많이 어렵죠. 병원비라든가 애들 아팠을 때 네. 특히. 입양도. 당연하죠. 입양 보내야 돼요. 그리고 입양 보내려고 이걸 하는 건데. 네. 입양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라는 것이 기본 김에. SNS를 통해서 아예 알린 다음에 아예 그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린다면은 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치. 사실 오늘 와서 뭐 이렇게 잠깐 도와주고 그냥 다 가는 것보다는 강아지들을 우리가 소개를 해주고 그럼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그치. 그걸 하자. SNS도 요 근처든. 하고 그것도 하자. 한 마리씩 있다고 지금 다섯 마리인데 꾸민 거 잠깐 들고 나갔다가 오면 끝인데. 좋은 말이야. 그러면 한 그래서 5분이면 끝날 거야. 그 진행할 수 있는 뭐 MC분들. 근데 우리 같이 했던 뭐 동혁이 형이나. 어. 그리고 그 아나운서, 장성규 아나운서. 그 아, 뭐 기술 없이 연락을 해서. 그럼 전화 한번 해봐. 그래서. 아, 여보세요. 스피커폰으로 아, 해. 방송인데 혼자 몰래 통화하고 있어, 이런 게. 장성규 아나운서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신화의 전진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지금 신화 방송 촬영하고 있는데. 어, 형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바쁘신가 보다. 잠깐만. 아니, 왜 봤잖아. 나도 형인데. 아, 나 끊어 다시 하려고. 이러면 안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스피커폰 하려고. 아니, 그, 아니, 지금 바쁜가 봐요, 지금. 아, 좀 바쁜데 괜찮습니다, 진영님. 혹시 내일 바빠요? 일단 스케줄은 없고 출근만 해서 9-6인데요. 그 동물들 좋아해요? 뭐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해요? 아, 제가 강아지를 10년 넘게 키웠고. 아, 정말로? 어, 막 귀여워서 약간 저도 개 같다는 소리 좀 들었었거든요. 어, 비슷하네. 귀여운데 왜 개 같다는 소리. 아니, 어, 강아지 개. 근데 그 뭐지? 내일 그래서 유기견들을 위한 우리가 좀 후원의 밤을 만들까 해서 네. 좀 진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 만장일치로 장성규 씨를 아 진짜? 네 생각이 나서 시간 되시면 꼭 와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렇게 좋은 일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형님. 아, 정말요? 네, 무조건, 네, 무조건 하겠습니다. 아. 근데 혹시 회의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아, 농담 섞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선한 목적 갖고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지금 너무 놀라웠어요. 안겨야 되는 거. 좋은 일 한다니까. 무대는 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대. 무대 담당? 어, 형이 물어보고 싶었어. 아니, 의견이니까. 돌출은 필요해요. 자, 무대. 돌출 약간 있어야지. 네가 원하는 무대.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약간 티자 리포트 들어가겠다. 멋있는구나. 내심 노래 나오면서 우리 유튜브 내심 리포트 올라가. 펌핑 받아. 내 펌핑으로. 내 펌핑을 해성의 다리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 강아지. 내 강아지가 쫙 됐다. 강아지가 더 잘해. 꽃가루 쫙 나가면서. 아니, 꽃가루 하면 강아지가 쉽다. 애들 사료. 강아지를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강아지를 예쁘게 하려면 의상도 아니, 좀 예쁜 걸 입혀야 되고 아니, 현정이 누나도 좀 한대잖아 애견 용품 뭐 이런 거 김현정 누나? 어 형 얼마치 알잖아 정말? 형 해봐 너 그럼 섭외 강아지 현정이 좋아하는 거 여보세요? 누나 나 전진이야 전진 충재 진아 어 부탁이 있어서 우리 지금 신화방송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 알지 거기서 우리가 그 뭐지? 누나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앤디예요 어, 안녕하세요 유기견 어, 나 도사견 우리가 유기견 여기 도사견 보고서 키워주고 계신 우리 이모님도 도와주러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어. 후원의 밤 느낌으로 약간 무대를 좀 이렇게 만들까 생각을 하는데 어 너무 좋네 누나 뭐 애견 관련된 일 하고 있지 않나? 누나 애견 사업 하고 있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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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나가 좀 아, 도와줄 수 있는 게 혹시 있으면 뭐 앞살이나 어? 그렇지 뭐 그렇게 돈을 살 수 있는 거? 어 그치 누나 역시 의리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한데? 500? 아 농담이다 농담이고 우리가 다섯 마리만 누나가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은 지금과 신전하는 아 원하는 만큼 진짜로? 신상이나 이런 거 합쳐서 어 신상 마련해서 FW네 어, 준비를 할게 와 화이팅 와 고마워 누나 아 신화방송 화이팅 화이팅 누나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안녕 누나 빠이빠이 야 역시 아유 야 역시 아유 야, 옷 빠졌는데 그러니까 안녕 빠뚜 에서 끌었어 아빠 이기 못했구나 그러면 네. MC 됐고 누나한테 의상 됐고 시간 장소는 이제 내일 정하면 되고 그러면 미용은? 미용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용을 미용 후원해줄 수 있냐라는 거를 우선 남기면 내일 일어나서 보고 해준다고 하면 있다면 아 그러니까 공지를 할 때 내일 뭐 이렇게 합니다 오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아. 연락 주세요 어, 그렇지 해야지. 이거 SNS 담당 내가야 또? 네가 제일 잘해 여기서 그래서 그런가? 안녕하세요 우리는 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글수 제한 있어 그렇게 많이 있으면 안 돼 아 정말? 응. 더 멋있게 하는 사람도 동의입니다 전진이스터? 나 이러고 있는 거 신아 함께하는 2003 2013? 2013? 2013은 뭐 타이머스 타고 가냐? 신아 짝꿍 전에 특별한 연락 어우 좋은데? 기대해 주세요 오 좋아 순수 나오는데? 신화 함께는 2013 조국 파티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 이렇게 차갑게 덮여놓은 다리는 싫어. 똑같이 해봐, 이렇게. 이걸 안 살아. 죽었어. 아, 힘 없어. 어떻게 해줄까? 여건이 되면 한말 친구를 해주는 게 좋긴 좋은데 말 힘들지 않아? 똥좀 가려주면 두 마리 한번 키우지 두 마리를 내가 감당할 자신
기차 출발합니다. 형 자는 거 보고 잤다. 어? 기가 있네. 어? 제 동생입니다. 세준이. 형, 어제 올려놓은 거. 뭐야?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애견 미용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학원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재능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애견 미용사. 야, 어떻게 하지? 감사합니다.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쪽지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답글했어요. 이렇게 오셔서요, 답글로. 오였습니다. 뭐 이제는 트위로 어제 한번 했다고 이제. 지금 딱 멘트가... 지금 머리가 좋을 때구나. 한 번에 술술술. 근데 점심 먹으면 그 다음부터 다운이 쭉 되면서 졸려. 점심 안 먹으면 되겠네. 아, 날씨 좋다. 어디 계시지? 이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저희. 얘네는 좀 하셔야 돼. 저기 문 좀 열고 깨끗 신문지 좀 저기다 푸대에다 넣어주세요. 일로와, 일로와. 걸레는 저 바깥에. 가봐야 돼. 어이, 고무장갑 좀 제 고무장갑 뺏어주세요. 야, 야, 저 태봉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리 가봐. 저리 가봐, 안 돼. 태봉아. 나 줘. 아, 패스했어. 나 줘. 아, 패스했어. 와, 봤어? 패스했어, 패스. 대박, 대박. 일라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모 거, 이모 거. 이모, 근데요, 근데 이쪽 근처에 후원의 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관객들이 좀 올 수 있고 허브랜드 있어요. 허브랜드요? 네, 너무 좋아해 거기.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거리가? 걸어서 아니, 나가 오다가 근처에 거기 걸어서 산 거 어느 정도 인원이 좀 찰 수 있는 그런데 그럼요, 아주 좋아요. 근데 거기서 허락을 해 주실 때 우리가 한번 가서 알아보셔요. 네, 저 가보죠. 거기 너무 직접 가서 한번 그럼 저희 또 어제 저 문고리도 고쳐야 돼요. 문고리 많아 가위, 고무다라이, 수도꼭지, 케이블 타이, 빨래 고무다라 큰 거 세 개. 이모 그리고 아까 뭐지? 병원도 가셔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네. 저희 꿈은 우리 My Love Andy 하고 같이. 저기 앤디랑 같이. 앤디 이모가 My Love이라고 하십니다. 야, My Love 해야지. 빨리 빨리 출발하자. 오케이. 고. 안녕하세요. 까미 왔어요? 까미 왔어. 까미가 눈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지금 잠깐만 저 검사 좀 해볼게요. 까미는 배양이 있던 거는 네. 지금 배양이 다 아물었어요. 예. 그 흰색 물장이, 흰색 물이 나온 거 있죠? 예. 그것만 주구장창 넣어주셔야 계속. 아, 그러면 뭐 나올 수는 없나요? 그 평생 그 약을 넣는 거예요? 네, 평생 그 약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아, 다행히 그 각막이 파였던 곳은 그게 더 진행이 돼서 더 심각해지진 않았으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시간이 좀 추워서 감기인가? 응? 어? 왜 그러지?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 고구마 줬어. 오우, 순돌아, 너 뭐 먹었냐? 감기 증상이 있다고 이렇게 토하면 굶어야 되죠? 가능하면 다른 애들하고는 감기 증상이 있고 그런 약들을 그대로 넣어놨으니까 괜찮아. 어? 오리고기.
저희가 이제 짝꿍을 해야 되잖아요. 몰래 제 사비로. 솔직히 저희 강아지들은 이 오리고기를 진짜 좋아합니다. 국내산. 100% 국내산. 가자! 어? 가자! 안녕하세요. 오우야. 형, 그러면은 모래자루 사야 되고 문고리, 고무 달아. 어? 달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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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온 것 같지 않니? 어, 괜찮으세요? 이모, 여기 혹시 고무 달아 큰 거 있어요? 달아는 그릇 가게 가야 돼. 그럼 저 여기 문고리를 사야 되는데. 네, 알았어. 그래서 이거, 이거. 잠깐만. 하나 서비스. 이렇게 두 개 서비스. 그거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사가면 되겠다, 그치? 원래 있던 걸 내가 다 사가시면 되겠나? 숫자 있고, 비닐 있고, 문고리 됐고. 사실 다 됐죠, 그러면? 네. 됐어. 네. 네.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좋은 일들 하신다네. 네. 아, 근데 약간 주스 나지 않냐? 우리 좀 바보들 같아. 안녕하세요. 제가, 네. 제가 간식을 좀. 아주 맛있는 국물. 부드러운 거보다 딱딱한 게 좀 좋거든요. 여러 번 했잖아요. 저희 오늘 유기견 후원의 밤 저희가 오늘 만들거든요. 제가 뭘 지원해 드려야 되나? 뭔가 또 그러면 사료를 아유 오 그거를 진짜요? 아유 주심이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저희 아니 뭐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막 고양이 도 있대요? 고양이 도 있어요. 기다려. 어 기다려. 감사합니다. 형, 형이라도 돼요? 아, 네. 저희 니가 형일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좋다. 네, 녹슬어갖고 막 밧줄로 이렇게 해서. 우와. 와, 대박이야. 진짜 꼭 주시는 거야? 우와. 야, 우리 진짜 위에 가서 떡떡으로 되겠다, 솔직히. 이게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있으면 이분 너무 좋아하셔. 와, 이렇게 많이 주세요? 와, 진짜 너. 감사합니다. 우리 간식 싸러 왔다가 어우 애들 거 많이 얻어간다. 후원.